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근 보안사고 사례, 오늘 2024년도 9월 10일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이 보안사고 사례를 한 2주 정도 안 찍었더니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보안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눠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사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건 정보들을 이제 유출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이제 법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뒤쪽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이용과 뭐 재산분할, 입양, 폭행, 뭐 음주운전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죠. 물론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경우나 이런 개인정보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요게 이제 대형 로펌에다가 맡겼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보들이 굉장히 민감한 거죠. 사실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상담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결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도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분명히 있겠죠. 뉴스에 안 나오는 그런 정보들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해킹 그룹 쪽에서 현재는 뭐한 이테라 정도 규모의 사건 정보들을 빼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후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들을 샘플을 현재는 이제 공개를 한 상태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를 보시면은 샘플 파일이죠. 파일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뉴스에서 스크린샵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피고인 뭐 원고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정보들도 이 샘플 아래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중에서는 현재 이제 시의원님 엘 시의원님의 그런 정치자금 위반 사건들, 별로 좋지 않은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 뭐 이제 통합군제공학 건설 등에 대한 뭐 특별법 제정, 뭐 K연구소에 대한 그런 산업보호법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나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 부당해고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도 다수 샘플에도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리스트 파일에서 유명한 이제 배우의 정보들도 있는데 이제 샘플에는 공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요 정보들이 혹시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돈을 안 주겠다. 로고스 쪽에다 이제 협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안 준, 뭐 이렇게 뭐 판매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 요게 혹시나 정보들이 빼내, 그 공개가 돼버린다. 일부라도 또 한다면은 굉장히 큰, 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게 저번 주에 발생했던 그런 해킹 사고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것이 같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한10 비트코인. 현재는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이 한 7,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7억 5천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 그래서 요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서 이런 식으로 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킹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실제 뭐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이제 좀 이제 샘플 코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에서 쪽에서 이제 졸업생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사건들입니다. 요즘 대학교 대상으로 저번에 이제 전북대학교 쪽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대학교 쪽에서도 지금 요즘 해킹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같은 그룹 쪽에서 아마 해킹을 하고 있다거나 뭐그 다음에 그런 이슈들을 쫓아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나 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좀 북한일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들 개인정보예요. 1982년도부터 이제 2002년도까지 입학한 그런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이런 여러 가지 학적 정보 같은 경우나
아무래도 다수의 정보들이 이제 정보들이 유출이 됐다. 특히 이제 보호자 정보까지 뭐 유출됐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월 6일날 제가 스크린샵 했을 때도 이제 사과의 글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고 이제 언론에서도 알았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들이 한 개라도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예, 공지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도 이제 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경우 법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든 뭐 사기업이든 이유를 분문하고 개인 정보가 한 건이라도 유출이 됐다고 하면 바로 예, 이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졸업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당연히 자기 개인정보들이 불안하겠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 개인정보가 대체 어디 다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다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자메시지나 그런 피싱, 스미싱이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뭐 유튜브에 제뭐 연락처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많이 왔는데 유난히 요즘 또 많이 와요. 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뭐 주식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렸더니 아주 주식 정보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거기에 피싱 사이트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이제 추석이 곧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특히 더 많이 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요거죠. 지금 현재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제거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그인한 적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도 뭐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 요즘 뭐 행복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다 뽑을 수가 있고 뭐 인터넷에서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안 가죠, 대학교요. 그래서 이러한 계정정보에 대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비밀번호 당연히 변경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쪽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나 이런 정보들이 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뭐 동일하게 다른 사이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번호도, 그 비밀번호 같은 것도 꼭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사실은 제일 귀찮은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세요. 예,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건 데이터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실데이터는. 근데 요런 사건들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랜섬웨어 뭐 엘도라도라고 있습니다. 올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신규 랜섬웨어 조직이고요. 이 랜섬웨어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도 뭐 사례가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이 데이터들을 랜섬웨어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요거 가지고만 이제 돈이 되는 게 아니어서 정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들을 가져가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들은 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몸값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들도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다크웹이나 그런 데서도 판매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의 그러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성 코드들이 많이 복합적인데, 여기도 올해 신규로 등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등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킹을 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사이트 중에서 한국 기업의 이제 커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샘플 데이터라고 이렇게 결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다운로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00달러에서 갑자기 1.5 비트코인으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한국 데이터인 것들이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딱 되는 순간에 좀더더 올린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죠. 예. 보통 예전에 이제 200달러에서 보통 이제 500달러 사이, 이게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이 정도 요청을 해요. 왜냐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1.5 비트코인 주라고 하면은 누가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주겠어요? 안 주죠. 응, 가져가. 그러죠.
제가 안 줘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은 주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기업 금액으로 올려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한 결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각하면 한국인터넷진흥에다가 즉시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악성코드,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 굉장히 잘 대응을 한 거죠. 대응을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윈도우즈 PC가 랜섬웨어 걸린 것 같다. 근데 그 윈도우즈 PC가 보안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가 안된것 같다. 그래서 원격 접속의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침투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원격 접속의 시험 요 PC에서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도 공격이 했는가 안 되는가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이제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면은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 것들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다음부터 이제 당연히 이것들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물리도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응은 여기까지는 잘된것 같아요. 자, 다음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 메가페이에서 나온 그러한 사례인데, 국내 사용자들 대상으로 이제 공격들이 또 많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쪽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정보들을요.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이제 한국 사용자 대상으로 표적들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적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절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미싱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 14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정보들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것인데 이게 좀 특이한 사례가 뭐냐면은 이런 키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엠네모니키라고 저도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이런 키값들을 이제 표적으로 삼는 유형의 이제 모바일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 지갑, 이게 코인 거래에 필요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암호화폐 온라인 지갑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제 이런 암호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그다음 계정 정보들을 알리면은 당연히 요거에 대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 정보들도 다 탈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암호지갑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거래소나 일부 같은 거 사용하고 뭐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내려갔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높잖아요. 그래도요. 예, 비트코인 하나당 이제 7,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코인이나 이런 대상으로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움이 되는 12단어 구문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 같은 경우를 입력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보호가 보통 많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암호를 이제 1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1번 치면은 1번이 이제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들이 암호가 돼가지고 이제 통신이 돼가지고 서버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우회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공격 기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겠지만은 더 확실한 것들은 차라리 내가 이것들을 스캐닝을 하자. 우리가 암호가 입력되는 거나 이런 과정들을 스캐닝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것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서버가 이제 뭐 모바일 악성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관련된 서버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별로 어떤 이미지들이 올라와져 있더라. 그러니까 요 이미지들이 사용자들이 입력한 요 키값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복구 키들을 다 가져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것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공격자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먼트예요.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참 과하게 UI를 굉장히 잘 꾸며줘.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모였는가, 뭐 있는가 상태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아이폰 대상으로도 공격들이 잘된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서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가져온 건지, 요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대상으로, 모든 대상으로 다 이제 공격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대상으로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썬 형태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썬 코드에 이제 OCR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화면 캡처들을 할때 이제 파이썬 코드나 이런 형태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4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또 이어서 또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